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님의 편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생각하면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힌두교 마을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마을 입구에서 우리를 안내하시던 선교사님이 일행들에게 신신당부하시기를 이 힌두 마을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 우리가 절대 옆 사람하고도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히 마을을 쭉 지나서 교회를 방문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런 당부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집집마다 다 신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이 아주 괴기스러운 느낌도 들었지만 그런 마을 안에 있는 그 자그마한 교회는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꼭 그와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라는 시를 사탄의 왕좌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사탄의 왕좌라는 말은 사탄이 통치하는 도시라는 뜻이죠. 그 정도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또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언급된 아주 참 끔찍한 일이 아마 틀림없이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였겠죠.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가 사탄이 살고 있는 곳 옆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바로 옆에 큰 신전이 있었던 거죠. 이 안디바가 그 신전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13절에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요한계시록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 안디바가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안디바에 대해서 내 증인,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강한 애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안디바가 죽을 때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다는 뜻이죠.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든지 명심하셔야 될 것은 주님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일을 지나가야만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오게 됩니다. 자, 이런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을 용납해 준 일입니다. 14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 기억하십니까? 민수기에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발람 선지자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선지자라 그 재물이 탐이 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발람이 이 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발락 왕도 안타까워하니까 발람이 꾀를 냅니다. 내가 저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무섭도록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계책이 있다고 발락 왕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저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타락시키라.
그래서 발락 왕이 모압 여인들을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이 섬기는 신전에 찾아가서 거기서 제사하고 그리고 음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서운 징계를 당합니다. 그랬던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음란한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15절에서는 니골라당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 니골라당 이와 같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아마 비슷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 니골라당을 영지주의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신이 있다고 믿고 영혼은 중요한 것이고 육신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육신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이단들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구원파와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구원은 받아 놓은 거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받는다는 식이죠. 요즘에 교인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뭐 방탕한 술자리에도 같이 참석하고 성매매도 하고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은 그건 아예 지킬 생각도 하지도 않고 부부 사이의 정절도 깨트려버리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 또 니골라당이라고 말하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 전체가 그랬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이들이 있다고 표현하신 거 보면 그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버가모 교회가 그런 교인들을 용납해 줬다는 겁니다. 그들을 치리하거나 가르치거나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용납해 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같은 도시에 살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을 때 같이 교회를 다녔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좀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 같을 때 뭐라고 딱히 그 사람 듣기 싫어하는 말 해주기가 뭐라고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갔을지도 모르고 또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도 탐심이 있고 또 음란의 유혹이 여전히 자기 안에도 있으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보고 딱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탐심과 음란의 죄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용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을 용납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는 일이 금방 오기 때문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일, 탐심을 갖고 그리고 음란한 일을 하고 그리고 세상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고 세상의 어떤 부유함만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급속하게 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16절에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똑같은 상황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에베소 교회는 단호하게 그들을 미워하고 니골라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웃인 버가모 교회는
이 니골라당을 그냥 용납해 준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 이 버가모 교회는 지나친 관용,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들을 용납해 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려면 세상 식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 아,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돈 버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뭐 문제가 돼. 아, 살다가 보면 또 이런저런 일도 같이 겪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만 살 수 있어? 여러분,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우리 자신이 어떤 탐심의 문제나 또는 음란함의 문제나 또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단호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말인데, 그런데 목사인 저에게는 이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교인들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과 짝하여 살다가 오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지난 주간에 아주 방탕한 일을 하다가 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떻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분들도 아마 오늘 예배에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을 교회에서 내쫓아야 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조사해서 여러분들 속에 탐심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다 내쫓아야 하는 겁니까? 이건 목사인 저로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살았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도 괜찮은 거잖아요. 이렇게라도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도 이거 참 다행이잖아요. 아, 돈을 어떻게 벌었든지 간에 그것 가지고서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비도 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것도 괜찮은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면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이거 경사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시내에서 모임이 있어서 참석했다가 택시를 타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답을 했더니 상담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운전하면서 자기 문제를 저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대요. 근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안 나갔답니다. 형이 있는데 의사인 형이래요. 근데 그 형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닌대요. 그 형은 자기를 만날 때마다 늘 교회 나오라, 다시 예수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듣지를 않다가 작년에 죽을 고비를 세 번이나 넘기면서 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경고를 깨닫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처분을 했는데 수십억 돈을 형이 몽땅 다 가져갔다. 아니, 목사님,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나보고 예수 믿으라. 이제는 좀 정신 차려서 똑바로 살아라. 그러던 그 형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나를 전도해놓고 자기는 이제 교회 다니기 싫다. 그렇게 예수 믿을 거면 안 믿고 싶다. 형을 만나면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든다.
교회에 도착해서 붙들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분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렇게 동생을 전도를 했으면 그러면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지요. 예수 믿는 자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서 돈 문제 하나 앞에서 그렇게 무너져서 사랑하는 동생의 영혼을 지옥으로 내몰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고난의 때는 훌륭하게 잘 극복했습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오히려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때가 지나고 편안한 때가 오고 풍요한 때가 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그때는 그만 정신줄 놓아버립니다. 그때는 그만 마음이 풀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은근히 그런 유혹을 즐깁니다. 붙잡았던 주님의 손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할 때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하나는 핍박입니다. 분명히 핍박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무기가 있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탐심과 음란과 우상숭배의 유혹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100여 년 역사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한국교회사를 돌아봐도 똑같습니다. 한국교회는 고난을 거쳤던 교회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절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더 정결해졌어요. 사회적으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편안한 때가 왔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성장하고 예배당도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핍박이 무섭습니까? 유혹이 무섭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살고 있지 않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행입니다. 북한에 있었다면 아마 이런 예배 드릴 수도 없겠지요. 여러분들 중에 진짜 예수 믿겠다는 분들 다 수용소로 끌려갔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돼요. 편안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영적으로는 핍박이 있는 북한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곳입니다. 3년 전입니다. IS에 의해서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가 완전히 내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들 팀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를 지키려고 그곳에 있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형편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교통편이나 그리고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열려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그냥 지하실까지 다 수색하는 그 IS에 의해서 다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그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빨리 그곳에서 그 이웃 나라로라도 옮겨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어요. 정말 기적과 같이 그 선교사님들 가족들이 다 그 이웃 나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 한 가정이 잠깐 한국을 다녀가시느라고 오셨어요. 여기서 그때 일 간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중동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로부터 계속 문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한국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우리는 지금 그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곳에서 한국을 보니까 한국이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 어째서 한국이 위험합니까? 죄짓기 너무 좋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계속 우리들의 탐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들 속에 음란의 유혹을 일으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는 우상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견뎌나가기 어렵지만 어린 아이들, 자녀들은 말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어려운 곳에 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합니다. 한동안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런 설교가 아주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원조격인 사람이 짐 베이커 목사인데 1970년, 80년대 미국의 TV 설교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추문과 그리고 횡령죄로 구속이 되어서 45년형을 받았어요. 나이 50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였던 사람이 그냥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다시 읽다가 책을 썼습니다. 내가 틀렸었다. 그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 짐 베이커 목사는 스스로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저주를 다 짊어지셨으니 예수 믿는 우리는 복만 받는데 예수를 믿게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 스스로 확신했어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알지만 본인이 확신하니까 그는 아주 담대하게 설교했고 그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미치듯이 열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런 나약한 기도는 하지 말라. 여러분이 차를 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차종을 어떤 색깔에 어떤 옵션으로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기도하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나약한 기도를 하지 말고.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삶과 완전히 자기는 반대로 살았고 반대로 가르쳤다. 그는 정말 비참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그 책 속에 썼습니다. 그 원조격이 되는 짐 베이커는 그런 참회의 책을 썼지만 그 가르침은 미국 교회, 한국 교회에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가르침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를 버가모 교회 같이 만드는 무서운 교훈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 자신에게 큰 숙제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어요. 탐심과 음란을 교회에서 제거하라. 교인들 안에 그런 교인들이 있으면 그걸 교회에서 용납하지 말아라. 당연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교하냐 말이에요.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음란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다 교회에서 떠나세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나가는 사람 출교입니다. 그래서 쫓아내 보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탐심을 부리지 마세요. 음란한 일을 하지 마세요. 설교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 몰라서 그걸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탐심이 죄라는 걸, 음란이 죄라는 걸,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사는 겁니까? 안 되는데 어떡하냐는. 탐심과 음란은 우리 살 속에 박혀있는 죄. 이건 뭐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욕심은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한번 돈 문제에 관련되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음란한 문제, 그가 목회자든 신학자든 장로든 상관없어요. 음란의 유혹은 무섭도록 사람들을 파고듭니다. 그런데 탐심 갖지 말고 음란한 짓 하지 말라 설교해서 이게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척하면 속으로는 은밀히 죄짓고 그러니까 교회가 바리새주의적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가장 두려운 일은 저 자신이 해결이 안 되는데 저 자신에게서 탐심과 음란의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 탐심과 음란의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답답한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2007년 10월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수술로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설교 스케줄이 그때부터 연말까지 쫙 매일같이 잡혀져 있었지만 저는 한 번의 설교도 할 수 없었어요. 병실에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조그만 틈이라도 생기는 것을 절대로 작게 여기면 안 된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그대로 다 살면서 설교할 수 있겠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설교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러면 어떻게 육신대로 살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내게 바라보아지면 아무리 내 속에서 탐심이 있고 내 속에서 음란의 죄가 일어나도 어떻게 그렇게 끌려 살 수 있냐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살 속까지 탐심과 그리고 음란이 내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겠구나.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 나 도대체 탐심을 이길 수도 없고 나는 음란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남의 돈 이렇게 슬쩍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장 구속이고 그는 아마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아무리 탐심이 내 속에 생겨도 다른 사람 다 보는 앞에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의 죄에 계속 무너지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 사람들 보는 앞에서야 못하지요. 창피하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탐심을 이길 수 있고 음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속마음에서 일어나도 안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란.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내가 욕심 부릴 수 없고 내가 음란한 죄를 지을 수 없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뜨여서 그런 것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24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생활을 꾸준히 하시라고 그렇게 교우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서 주님의 계획은 제가 탐심을 갖고 음란한 죄를 짓는 이런 데서 저를 건져주시려고 하시는 것만 아님을 알았어요. 그 자체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중에 더 이상 내가 탐심의 종이 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음란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며 싸워보신 분들은 탐심이 떠나고 음란의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를 이기는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알았어요.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 그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거는 그저 탐심이나 음란의 죄를 이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거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버려지는 거더라고.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니까, 우리 모두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니까 세상의 탐심, 유혹,
명예, 성공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라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지시하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드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복입니까? 대단한 복이죠. 경험 못 해보시니까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저 막연하게 믿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 그러면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가 돼요? 무슨 일이 두려워요? 달란트 비유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어진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복입니까? 대단한 복이죠.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것이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이더라.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더 이상 육신의 죄, 탐심, 음란의 죄, 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이 발람의 죄를 쫓아가는 이들을 품어주었습니다. 받아주었다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무서운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탐심이 일어나고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고 세상처럼 그렇게 세상을 섬기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걸 용납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단호하게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해 한 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 호흡, 한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17절에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를 마음으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탐심과 음란의 죄가 내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겠지만 저 단호하게 제거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